박배웅입니다. 2024년 7월 장마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침 화창한 날이 생겨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가와사키 ZX4RR이라는 모델입니다. 그돈 씨라는 차값 때문에 말이 많았던 그런 차량인데 이 녀석의 실체가 어떤지 오늘 한번 요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쿼터급 클래스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4기통 거기에다가 레이서 레플리카를 출시한 브랜드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와사키밖에 없습니다. 얘네들이 해냈습니다. 예, 예전에 ZX25R 때부터 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그 녀석은 국내에 정식 수입이 되지 않아서 섣불리 접해볼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4RR이 국내에 정식 발매가 됨으로써 이렇게 씹고 듣고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400cc에 4기통 배기능이 어떻게 보면 쿼터 클래스입니다. 근데 쿼터 클래스지만 전혀 다른 물건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600cc 4기통이나 750cc 4기통이나 400cc 4기통이나 개발 제조 단가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심지어 부속 가격도 차이가 나질 않아요. 대려 얘네들이 메이커 입장에서는 만들어서 팔면 팔수록 손에 많이 팔아야 엄청 많이 팔아야 본전이 될까 말까 한 그런 물건입니다. 그런 거를 가와사키가 제가 생각했을 땐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을 어여삐 여기요 400cc 4기통 R차를 하사하노니 이런 느낌이에요. 스펙상으로 말씀드리면은 4기통 400cc에 약 77마력 정도, 마력으로 따졌을 때는 MT07하고 SV650하고 비슷한 출력대, 4기통이 아닌 2기통 미들 클래스 출력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엄청나죠? 요런 엔진 같은 경우에 배기량이 낮고 엔진 회전수를 높게 가져가는데 최고 출력 높은 엔진들은 전형적인 고회전 엔진입니다. 근데 막상 타보니 진짜 매갈이 없어가지고 출발할 때 한 4,000, 5,000rpm씩 이상 팅가가 출발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타보기 전까지는 이거 초보들이 탈 수나 있는 물건일까? 마치 2T처럼 초반 저속 영역에서는 빌빌빌거리다가 파워밴드 터지는 시점에 가깝게 고RPM에서 뿌악 하면서 주체를 살 수 없는 그런 출력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탔는데 아니었습니다. 정말 부드럽고 잘 나가요. 그리고 가격 대비 죄송합니다. 지금 땀이 많아서 많이 덥고 습합니다. 그 돈 씨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똑같은 배기량대의 닌자 400 2기통이죠 그 녀석을 얘랑 동일한 스펙으로 튜닝을 했다 하면은 과연 이 차량 가격 안에서 해결이 될까? 절대 아닙니다. 프론트 더블 디스크에 레디얼 마운트 캘리퍼 그리고 쇼와제 도리포크.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약간 계급도가 나눠져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쇼와는 중급 이상 그리고 가야바는 조금 쇼와보다는 아래급으로 보는 그런 개념이 있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토키코는 아래급, 니신은 조금 중상급으로 보이진데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혼다는 니신과 쇼와를 사랑하는 브랜드죠. 스즈키도 일정 고급 차량들에는 쇼와제, 그 알천알이죠. 알천알에는 쇼와제 포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만큼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하다. 원가 절감을 하지 않았다. 완벽하진 않지만 아끼지 않고 고급 사양들을 여기저기 다 넣어놨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하고 SP 커넥터가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아크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국내에 이제 법규 문제 때문에 풀 시스템은 장착이 어렵고 슬립온 타입으로 장착되어진 걸로 추정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시승해봤을 때는 생각보다 조용하고 고RPM 들어갔을 때 배기음하고 이런 거는 듣기 싫은 소리보다는 아주 조용하면서 정제되었지만 힘을 숨기고 있는 야수 같은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리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ZX 땡알이죠. ZX10R에 들어가는 풀 어저스터블 타입의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뜯어서 살펴보면 이 파츠들만 해도 값어치는 충분히 하는 녀석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일부 라이더들, 유저들도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배기량 이꼬르 밸류라는 거. 하지만 바이크를 좀 타보신 분들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하실 거예요. 출력이 전부가 아니고 배기량이 전부가 아니고 배기량이 높아야 가격이 그에 맞게끔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전혀 틀린 생각입니다. 가치는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비단 400cc지만 400cc에서는 채용될 수 없는 아주 고급 사양의 파츠들과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업다운 킥 시프터에다가 TCS 그리고 ABS 도립식 포크에다가 레이디얼 마운트
캘리퍼.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죠. 뭐 이 차량에서 저는 순정 상태도 크게 손을 댈 필요는 없다 생각되지만 아쉬운 점이라고 친다면은 메시 호수 정도? 그거 말고는 굳이 만질 필요는 없어 보이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차량으로 보여졌습니다.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약간 비유를 한다고 따진다면은 125cc의 R125보다 훨씬 더 가볍고 경쾌한 핸들링과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이 진짜 미쳤어요. 얘네들이 착장하고 만들어낸 차량 같습니다. 뭐 그 가격대에 비철금속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그 가격대에 차대도 쇳덩이고 스윙함도 이거 쇳덩이고 이게 뭔데? 이 가격에 미쳤나? 그 칼바에는 저쪽에 뜨끈한 유사 4기통 모델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데 아예 급이 다릅니다. 가격도 그 차량과 차이는 나지만 기본기나 갖춰져 있는 태생적인 그 포커스 자체가 슈퍼스포츠와 일반적인 그냥 스트리트 바이크 요런 갭입니다.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4차원의 그런 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넘사벽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녀석은 진짜 600cc나 뭐 국내에 지금 출시되고 있는 600cc의 레플리카들 없죠. 뭐 물론 혼다에서 600R를 이제 국내에 다시 출시를 한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아직 출시되진 않았습니다. 4기통 클라스 중에서 제일 재밌고 제일 맛있습니다. 진짜 내가 백날 첫날 이야기해보면 뭐해, 한번 타봐야 된다니까. 엔진이 다 했습니다 이 녀석은. 그리고 차체 설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직진 안정성, 핸들이 무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진 안정성이 굉장히, 이거는 핸들 가벼운, 저속에서 핸들 가볍고 이러면 직진 안정성이 불안정하기 마련인데 외계인을 갈아 넣었나, 차체 설계가 미쳤습니다. 바란스가 아주 미쳤어요. 레이디얼 마운트 타입의 4피스톤 캘리퍼가 듀얼 타입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4기통의 매니폴드가 보이네요. 요즘 차량답게 등하류는 전부 다 LED로 되어 있습니다. 쇼와제 풀 어저스터블 타입의 서스펜션, 리어 서스펜션이 자리 잡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겠지만은 실제로 기본기 자체는 굉장히 부족하지 않다. 요런 부분, 뭐 솔직히 차대하고 스윙감 같은 경우에는 원가 문제도 있지만은 비용 절감을 어느 정도 용인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시기국에 유로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4기통 400cc급 차량을 출시해 준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고 감사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가격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만은 바이크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계산기 두들겨 보면은 뭐 해외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국내 들여와서 다시 인증받고 이러면은 지금 수입되고 있는 판매 가격과 비슷하거나 더 비싼 경우가 허다합니다. 풀컬러 계기판. 배기음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트고는 173cm에 약 100kg 정도인 제가 탑승을 했을 때 무난히 닦고도 남은 충분할 정도의 생각보다 낮은 시트고를 보여줍니다. 포지션 자체는 백스텝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순정 상태에서 봤을 때는 크게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